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2%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월 26일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S&P 500 지수와 연동이 되는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2월 이후로 최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한 때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과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은 여전히 가치주 쪽으로 시장 투자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제 회복이 6월 이후로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거워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전반적인 방향은 우상향이라면서 지금 기술주를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의견을 밝힌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9%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더불어서 어닝콜에서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통해서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이 대차 대조표에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9% 넘게 상승하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입니다. 이 백신 사용 승인에 대해서 지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당국의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3분기로 지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CEO는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인정을 했고 이 백신의 생산 목표치까지 함께 낮췄습니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5월 한 달간 주가가 30% 넘게 빠졌는데 간밤 시장에서도 이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3%가 넘게 급락하면서 1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로이터가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 테슬라의 상해 공장 확장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2% 가까운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상해 공장을 확장해서 글로벌 수출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공장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집권할 당시에 미국 측에서 중국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철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글로벌 생산 중에서 중국의 비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1.87% 넘게 하락하면서 6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US 스틸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 세계 증시에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이 철강 업종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가 US 스틸의 목표 주가를 24달러 선에서 32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네, 이와 함께 US 스틸은 4.95% 넘게 상승하면서 28.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